다섯 분 어쩜 이렇게 피부가 그러네요.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요. 진짜 금보라씨부터 세론씨까지 피부가 진짜 다들 100억이시네요. 이렇게 타고났다고만 대답해 주시지 마시고. 이런 거 있죠. 그냥 세수만 했어요. 아, 그런 거 너무 싫어요. 네. 저는 사실 그전까지 아무 생각도 없고 관리를 잘 안 하다가 앞자리가 딱 바뀌니까 무한 관심이 생겼고요. 네. 피부에 관해서 또 무한하게 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요. 전혜빈 씨가 저 직접 피부 관리를 그 한번 찍어 오신 게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진짜. 와! 어디예요? 집이에요? 집이에요. 와! 집이에요? 제가 막 일어나서 화장 안 한 거예요? 지금 민낯이랑 태연이랑 허벅이랑 동시에 계란 비누라고. 아. 마사지를 해주도록. 전동 세안기로. 어, 뭐야. 아, 저거 사야겠네. 뭐 저런 게 있네. 요즘에 저런 거 많이 팔아요. 운동을 해볼게요. 요즘 많이 팔아요. 야, 세수하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요? 마지막 찬물로 팁이 나온다고 좀. 내렸어요. 내 얼굴에 가장 먼저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떤 걸 바르느냐? 화장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좀 충분한 양으로 얼굴에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게 티니스. 저때 혹시 반사빤 쓰셨나요? 아니요. 젊잖아. 젊으면 다 입은 거야. 여자가 예뻐서 피부 진짜 짱이다.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마스크예요. 적외선이 나와요. 아, 아이언맨 아니에요? 저 뭐예요? 아이언맨 부지런하다. 아니, 아니 뭘 많이 하시네. 그래도 제가 무한 그 관심이 진짜? 생기고요. 운동, 좀 뷰티 뭐 이런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. 30대 관리 열심히 하면 40대, 50대 확 이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. 점차가. 옛날에 김혜 씨랑 동갑이잖아요. 와. 김혜 씨랑 동갑에 둘이 비슷했단 말이야. 20대 때 피부가. 근데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. 그분은 굉장히 관리 열심히 하시고. 빚을 안 갚았잖아. 자기는 빚 갚느라고 고생을. 자, 이제는 진짜 확실히 PC방에 갔다 오겠습니다. 선배님 같이 가요. 아니, 이거 요즘엔 1,000원이래요, 1,000원. 그건 마음고생이야. 마음고생. 그래요. 아니, 그거는 뭐. 네. 뭐. 네. 아니.